먼저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법무심의관입니다. 먼저 인격권에 관한 발표를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판례로 제한적으로만 인정되던 인격권 및 인격권 침해 배제, 침해 예방 청구권을 일반적으로 명문화하는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2년 4월 5일 입법 예고하였습니다. 인격권이란 사람이 자신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개인정보 등과 같은 인격적 이익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추진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불법 녹음이나 불법 촬영, 또 직장 내 갑질, 학교폭력, 온라인폭력, 가짜뉴스 유포, 디지털 성범죄, 메타버스상의 인격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 여러 종류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가 다양한 국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이를 둘러싼 법적 분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는 개인의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을 저해하고 또 심각하고 지속적인 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등 개인에게 전인격적인 악영향을 미칩니다. 이로 인해서 근래 우리 사회에서는 재산 침해 이외에 인격적 이익에 대한 침해도 법적으로 위법한 행위이며 인격적 이익도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인격적 가치를 갈수록 중시하는 우리 사회의 법의식을 법제도에 반영하고 시민들의 인격권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 일반적 인격권 및 인격권 침해 배제 예방 청구권을 우리 기본법인 민법의 명문으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인격권은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 결정에서 그 존재가 인정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그 적용 범위에는 또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민법 제3조의 2, 제1항을 신설해서 인격권을 사람의 생명, 신체, 건강, 자유, 명예, 사생활, 성명, 초상, 개인정보, 그 밖의 인격적 이익에 대한 권리라고 정의함으로써 어떤 인격적 이익이 인격권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를 예시해서 규정하는 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인격권이 침해된 경우에 사후적인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만으로는 권리 구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민법 제3조의 2, 제2항을 신설해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인격권 침해의 중지를 청구하거나 필요시 사전적으로 그 침해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자연인이 아닌 법인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인격권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그 준용 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본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스위스, 일본, 대만, 중국 등 주요 해외 입법례와 판례를 참고하였으며 인격권에 관한 연구 용역, 논문 대회, 외부 전문가 자문 등을 실시해서 국민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였습니다. 특히 본 법안은 법무부 미래심의법 포럼 인격권 분과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제안된 법안을 기초로 마련된 것입니다. 법무부 미래심의법 포럼은 작년에 붙은 이름인데요. 법무자문위원회를 말하는 겁니다. 법무자문위원회는 법무부 장관의 자문기구로서 1972년 대통령령에 따라 설치된 아주 오랜 전통을 가진 위원회입니다. 미래시민법 포럼은 미래시민사회를 위한 기본법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법률가 외에도 철학자, 과학자, 사회학자, 미래학자, SF 작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모아서 새롭게 출범한 법무자문위원회에 특별히 부여한 명칭입니다. 인격권이 도입됐을 때의 기대 효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판례로만 제한적으로 인정되던 인격권이 이제 민법에 명문화되게 되면 법률 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들도 인격권이 기존의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법의 보호를 받는 권리임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될 것이고 타인의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 또 사회 구성원들이 경각심이 제고될 것입니다.
불법 녹음이나 불법 촬영, 직장 내 갑질, 학교 폭력, 온라인 폭력, 가짜뉴스 유포, 디지털 성범죄, 메타버스 내의 인격 침해, 개인정보 유출 등 기존보다 넓고 다양한 분야에서 인격권 침해로 인한 사법상의 법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격권 침해 배제 예방청구권의 법적 근거를 민법에 마련함으로써 인격권이 침해당하거나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상황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실효적인 구제수단이 확보되는 것입니다. 이번 인격권 명문화를 계기로 우리 사회가 사회 구성원들의 인격적 가치를 보다 존중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무부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본 법안에 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수렴해서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